네, 잘 들리시죠?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여 몹시 시장하셨다. 이때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라고 대답하셨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내가 만일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쓰여 있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 들었다. 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저희가 여러 번또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인데, 이 내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은혜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의 제목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들었는데, 3절과 6절에 그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6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가 1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라는 것입니다. 1인칭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했을 때는 나 스스로 나에게 던지는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1인칭의 시점에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 또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부분은 2인칭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1인칭으로 썼을 때하고 2인칭으로 썼을 때하고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인칭으로 썼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나 스스로 독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2인칭으로 썼을 때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형식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소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이 말의 뜻을 갖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시험과 그리고 과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줄수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그 능력을 갖고 있을 테니까 너 배고프잖아. 이 돌을 갖고 빵이 되게 해서 마음껏 먹어. 네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능력을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돌을 빵으로 되게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을 많이 봤을 때 주인공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당하고 당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힘을 발휘해서 아주 유쾌하고 통쾌한 복수를 할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짜릿한 그런 기분을 느끼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마귀가 유혹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예수님이 진짜 그 돌들을 빵으로 딱 만들어서 그 보여준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그런 통쾌하고 아, 봐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지만 전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통쾌한 복수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잖아라고 마귀에게 그 시험과 유혹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에 그 능력을 자기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시다 라고 쓰여 있다. 마귀도 한 단계 더 높은 지능적인 시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성경의 말씀을 갖고 대적하니까 그렇다면 이 마귀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에 이렇게 이렇게 쓰여 있잖아. 기록되어 있잖니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마귀의 유혹을 대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사로이 자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마귀가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썩 물러가라.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쓰여 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을 때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이겨나가야 할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갈라디아서 4장, 3장과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많이 생각해보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스캇 소울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그 내쉬빌 그리스도 장로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책 안에 보면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어떠한 기독교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책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물어본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도전해보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는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하신 그 시험을 받으실 때 들으신 그 한마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도전으로 저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성경에 2000년 동안 내려온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요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있는 모습들, 각종 매체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로 그 매체를 다루고 있는 성직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말씀, 그 말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한동안 좀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모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이 그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을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호감을 받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도전들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단지 주일날 하루에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내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한번 도전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과 7장에 걸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냥 우리의 귀로 듣고 보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5장부터 7장,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4장 이후에 전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고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의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그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당했던 마귀의 시험에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유혹하고 시험하였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 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또 도전하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아라. 만일 그때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내려갈게 하면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아마 물거품이 되었을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이나 뜻도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의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런 조롱과 멸시와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음까지 맞으신 그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고 또 어떻게 살아갔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한 주간 한번 돌아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이 정체성을 내가 얼마나 드러내면서 살아갔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